어젯밤 충북 제천의 한 주택에서 불이 나 50대 남성이 숨졌습니다. 경기도 안산의 공장에서도 화재가 발생해 재산 피해가 크게 났습니다. 밤사이 사건 사고 소식 안희재 기자입니다. 시뻘건 불길이 주택 전체를 집어삼켰습니다. 어젯밤 9시 10분쯤 충북 제천시 덕산면의 한 단독주택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불이 났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은 불이 난 집안에서 50대 A씨를 발견해 병원으로 옮겼지만 A씨는 끝내 숨졌습니다. 거실 쪽으로 진입을 하려고 했는데 연기가 가득차가지고 이름을 크게 불렀는데도 답변도 없었고. 불은 주택을 모두 태우고 3시간여 만에 꺼졌습니다. 소방당국은 목격자를 상대로 화재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창문 안에서 화염이 솟구치고 계단 아래론 쉴 새 없이 불꽃이 떨어집니다. 어젯밤 11시 반쯤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의 한 의료기기 공장에서 불이 났습니다. 소방당국은 인력 90여 명과 장비 30여 대를 투입해 1시간 50분 만에 불을 껐지만 건물이 모두 불에 타 소방서 추산 약 9억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화재 당시 공장엔 아무도 없었던 걸로 알려졌습니다. 오늘 새벽 0시 50분쯤 중부고속도로 오창나들목 근처에선 화물차끼리 부딪히는 사고가 나 운전자 2명이 다쳤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운전자 중 한 명이 졸음운전을 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SBS 안희재입니다.